그 향후를 한번 먹어봤는데 어우씨 너무 달고 너무 이게 막 나는 내 스타일 아닌 거야. 그래갖고 바로 버렸어 그냥. 가격은 존나 비싸. 4,000원인가 4,500원인가. 나 이게 양아치 새끼 되는 게 과일도 그냥 딴 좋은 거 쓰지도 않고 그냥 냉동 쓰면서 어. 이제 그거 갖다가 이제 씨발 그냥 설탕물 발린 건데 그거 너무 비싸게 팔아요. 맞아. 정말로 집안에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도 있는 게 탕후루인데 그걸 왜 사서 먹지? 아 그냥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게 나아 그거. 근데 나는 내 스타일 아니다. 저도요. 과일에다 그러니까... 과일에다 장난치는 거 같았어. 맞아요. 과일은 과일대로 어차피 덜 달콤한데 걷다가 더 설탕 뿌리면은 그리고 그거 몸에 안 좋아요. 그거 진짜 당뇨 직방이에요. 그거 당뇨 직방이야 진짜 그거 많이 먹으면. 괜찮아요. 애들은 제로 콜라로 이제 설탕 줄여놓고서 탕후루로 그만큼 부족한 부분을 허차는 거. 야 민주라. 뭐. 우리 함께 고열량 아주 단 마카롱과 탕후루를 먹으러 갈래? 그래? 어 근데 내가 아는 데 하나 있거든? 근데 거기 주변 사람들한테 들었는데 확실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조재윤 디렉터님도 거기서 자주 사가신다고 하더라 점심시간에. 아 탕후루랑 마카롱을? 야 그러면은 탕후루를 먹으시다가 WKC 상해 서킷을 생각하신 건가? 이게 그 조재윤 디렉터님도 많이 힘드시니까 당분을 섭취해가지고 카드립이 어떻게 해야 잘 될까 하면서 생각하시는 것 같아. 아 하긴 요즘 영상 보이는 얼굴마다 이제 많이 수척해 보이시더라. 그니까 자나깨나 유저 생각만 하시지. 그니까 정말 유저들은 축복받은 것 같아. 이거지! 용어지! 죽이지! 땡큐! 살아있네! 최고! 이 플레이를 시청자 여러분께 빠치니다 따잇! 와 드디어 깼다. 와 이렇게 쉬운 걸 아니 이렇게 쉬운 거를 왜 그동안 못 깼지? 되네 만나요 좋아요 새끼 살아있는 최고 클리어 감사합니다 땡큐.